안녕하세요. 푸푸푸푸푸입니다. 오늘은 랠리 어드벤처 확장팩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 출시된 안트랙 시스템이 뭐하는 놈인지 기존 터보 시스템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안트랙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터보렉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안트랙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랙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터보 차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터보 차저를 이해하려면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네 번의 행정을 거쳐 작동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산소와 연료를 흡입하는 흡입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 스로틀 바디라는 장치의 문이 열려 산소를 흡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흡입된 산소와 연료를 압축하는 압축 행정입니다. 세 번째는 압축된 산소와 연료를 폭발시키는 폭발 행정입니다. 폭발이 되면서 피스톤을 밀게 되고 피스톤과 연결되어 있는 플라이휠을 돌리게 되며 플라이휠과 연결되어 있는 미션을 돌리게 되고 미션과 연결되어 있는 바퀴를 돌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폭발하고 난 이후 찌꺼기들을 내보내는 대기 행정입니다. 엔진은 이 네 가지 행정을 거쳐 작동하게 되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배기가스를 이용해 터보 차저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터보 차저는 두 개의 선풍기 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며 한쪽이 돌아가면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도 돌아가게 됩니다. 한쪽 날은 산소가 지나가는 라인으로 한쪽 날은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라인으로 설치하게 되며 배기 행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들이 지나가면서 날을 돌리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흡입 쪽 날을 돌려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터보 차저의 작동 방식입니다. 자, 그럼 안트랙 시스템은 터보렉을 줄여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는데 터보렉은 도대체 뭐길래 줄여주는 것일까요? 터보 차저는 배기가스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엑셀을 누우면 흡입되는 산소량이 낮아지게 되고 폭발도 줄어들 것이며 나오는 배기가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터보 차저도 회전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엑셀을 밟아 많은 공기를 흡입하려고 한다면 터보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즉, 터보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터보렉이라고 부르며 이 터보렉을 줄여주는 시스템이 안트랙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안트랙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안트랙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기 행정이 끝난 배기가스에 다시 연료를 분사하여 폭발을 일으켜 배기가스의 압력을 높이게 되고 높아진 압력으로 터보를 돌려 터보렉을 줄이는 방법과 폭발 행정 시 타이밍을 약간 늦게 가져가서 배기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폭발시켜 폭발로 높아진 압력이 터보를 돌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엑셀을 놓았을 때 중간에 남아있는 산소들을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라인으로 이동시켜 폭발을 일으킨 다음 배기가스의 압력을 높여 터보를 돌리는 방법까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배기가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머플러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치 총을 쏘는 듯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배기가스의 압력이 낮아지는 엑셀을 갔을 때 사용되기 때문에 엑셀을 바꿔다가 놓으면 안트랙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안트랙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실제로 포르자 호라이즌에서 안트랙 시스템은 도움이 되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보 차저가 없는 자연업계 차량의 터보를 튜닝하여 비교를 진행하였고 비교는 크게 드래그, 서킷 주행의 랩타임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와 서킷 모두 각 터보별로 10번씩 진행했으며 10번의 랩타임 중 평균치를 보고 과연 의미가 있는 튜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할 차량은 2008년식 BMW M3 차량이며 기본 오버롤 725에 터보 장착 시 745로 올라가고 레이스용 터보와 안트랙 시스템이 적용된 터보의 오버롤 차이는 없었습니다. 출력과 토크, 중량 차이도 똑같았습니다. 성능 그래프상 저 RPM에서 토크와 출력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드래그는
페스티벌 트랙 직선 코스에서 진행했으며 서킷은 물레해 아치 서킷에서 진행했고 런치 컨트롤은 키고 진행했습니다. 레이스용 터보의 베스트 랩타임은 19.662초, 평균 랩타임은 19.775초를 달성했으며 안트랙 시스템이 적용된 터보의 베스트 랩타임은 19.656초, 평균 랩타임은 19.732초를 달성했습니다. 드래그 레이스에서는 정말 미세하게 안트랙 시스템이 적용된 터보가 더 빠르긴 했지만 드래그는 항상 고 RPM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트랙 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하긴 힘들기에 실질적인 레이스를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는 10바퀴를 돈 시간의 평균 랩타임과 베스트 랩타임을 측정하여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용 터보를 장착한 차량의 총 주행시간은 10분 32초 107이며 평균 랩타임은 1분 3초 210을 달성했고 베스트 랩타임은 1분 1초 713이었습니다. 안트랙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의 경우 총 주행시간은 10분 30초 624이며 평균 랩타임은 1분 3초 062, 베스트 랩타임은 1분 2초 023을 달성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안트랙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베스트 랩타임은 레이스용 터보를 장착한 차량이 약 0.3초 정도 더 빨랐고 평균 랩타임은 안트랙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약 0.2초 정도 더 빨랐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안트랙 시스템이 더 빠를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정말 미세하기 때문에 그냥 취향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트랙 시스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트랙 시스템에 관해 잘못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안트랙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